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대표적인 친박 실세 정치인에서 이번에 장관 후보자가 됐는데요. 뉴스타파가 재산신고 내용을 검증해보니 문제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는 서울 두 곳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했었는데 2011년 한 해 소득이 240만 원이라고 신고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한 해 240만 원입니다. 그런데 평창동 고급주택가에 있던 그 학원은 한 달 학원비가 70만 원이었고 학생들도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배우자가 설립한 영어 도서관 문화운동이라는 단체는 유 후보의 지역구인 송파구청으로부터 매년 2억 원가량의 위탁 운영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박경현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1,440만 원, 2011년에는 240만 원. 위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한모 씨가 영어학원의 대표로 있으면서 한 해 소득이라고 신고한 금액입니다. 영어학원의 대표치고는 소득이 너무 적어 축소 신고한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뉴스타파 취재팀에게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소득이 너무 적게 돼 있더라고요. 그 학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 데가 아니거든요. 서울 평창동의 고급 주택가. 대지 면적 600제곱미터가 넘는 2층 단독주택. 2011년까지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 씨가 영어 학원으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학원 옆에 살고 있는 평창동 주민들은 이 학원을 또렷하게 기억했습니다. 한 달 학원비가 70만 원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좀 많이 다녔어요? 꽤 있었어. 그랬어요. 그래. 그 다음에 초등학생 애들 좀 있었고. 초등학생까지. 왜냐면 서울사대 부속 애들이 여기까지 오는 걸 내가 봤거든. 학원비가 뭐 어느 정도 70만 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내 유치원 애들. 한 달에요. 네. 당시 영어 학원은 여러 명의 원어민 교사를 두고 두 대 이상의 셔틀버스도 운영했다고 합니다. 애들 그 초등학생들 되게 많이 태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앞에서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노란 차가 한 두세 대는 있었어, 그치? 그 원어민도 있지 않았어? 원어민 있었지, 있었는데. 자주, 여기 외국인들이 자주 있었어. 맞아, 그래서 맨날 걔네 여기 나서 담배 피고. 맞아, 담배 피웠어. 함 씨가 운영했던 영어 학원은 주로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운영됐습니다. 당시 학원 운영 모습을 검색해봤습니다. 2009년 가을 할로윈 행사. 어림잡아도 20명 이상의 학생들이 보입니다. 함 씨가 운영했던 영어 학원은 4살과 5살, 그리고 6살 반 등 적어도 2개 반 이상을 운영했습니다. 적어도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원을 다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달 수강료를 70만 원으로 잡으면 한 해 수입이 2억 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유일호 후보자는 배우자 함 씨가 영어 학원의 대표로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 운영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별로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뭐 운영이라면 운영까지 아니고 하여튼 대표로 있었지요. 그러니까 대표라 해서 그 주인은 아닙니다. 후보자님이 무슨 뭐 네.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유 후보자의 말과 달리 배우자 함 씨가 학원 운영에 적극 관여했다는 정황이 발견됩니다. 2010년 영어학원 졸업식에 참석하는 등 함 씨는 줄곧 영어학원의 원장 직함으로 활동했습니다. 함 씨는 평창동 외에 송파구 오금동에서도 또 다른 영어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보통 영어 유치원 하면은 이 정도 사이즈를 쓰면은 100명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적어도 60명은 넘을 거고 그 여자분 보고 온 애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거든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함 씨는 1998년부터 2012년 사이 평창동과 오금동에 있던 영어학원 두 곳의 법인 대표와 감사로 있었습니다. 특히 평창동 영어학원의 경우 함 씨는 2008년 이후 유일한 학원의 법인 대표였고 유 후보자 역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법인 감사를 맡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호 후보자는 2008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배우자 함 씨의 법인 재산은 전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유일호 후보자는 배우자 함 씨가 학원의 실제 주인이 아니어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주인이 아니니까요. 말하자면 네. 그
학원의 네. 주인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재산이 없죠. 의혹은 또 있습니다. 유 후보자의 배우자 함 씨는 2010년 3월 영어도서관 문화운동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듭니다. 함 씨는 이 법인의 대표를 맡습니다. 함 씨가 법인을 설립할 당시 출연 재산은 6,500만 원. 그러나 유 후보자는 재산 신고 때 이 출연금을 누락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은 다른 등록 재산과 구분해 따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이 법인의 이사회는 주로 유일호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이 많습니다. 유일호 후보자님 배우자인 함 씨하고는 어떻게 친분이 있으신가요? 잘 모릅니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제가 그 거기 설립하실 때 네. 제가 그 본인한테 설명을 좀 들었죠. 2011년 10월 이 법인은 송파구청이 관리하는 영어도서관 위탁업체로 선정됩니다. 송파구청은 지금까지 이 법인에 매년 2억 원가량을 위탁운영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 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확인해보니 함 씨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단독 응찰에 계약을 따냈습니다.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관련 법에는 계약 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당시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장은 유일호 후보자와 서울대 상대 7호 학번 동기였습니다. 송파구는 유일호 후보자의 국회의원 지역구입니다. 송파구청으로부터 계약을 따내고 열렸던 영어도서관 개관식에도 유일호 후보자가 참석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취재에 들어가자 영어도서관 문화운동 측은 이사진과 사업 내역 등을 공개했던 홈페이지를 돌연 폐쇄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배우자가 대표로 있던 법인이 송파구 영어도서관 위탁업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해명을 듣기 위해 유 후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일호 후보자의 보좌관은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영어도서관 위탁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 뭐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고 저희가 그동안 제가 7년 동안 이제 그런 근무를 했는데요. 예. 평소에 그런 거를 뭐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뭐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 사실이. 유일호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새누리당 내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입니다. 뉴스타파 박경현입니다.